오늘의 주인공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앨리스는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오지라퍼 토끼가 그 모습을 보자 앨리스에게 다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앨리스야, 오늘 큰 건수 있는데 같이 한탕 안 할래? 어느새 오지라퍼 토끼의 친구가 다가와 앨리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앨리스야, 너 그거 알아? 이 숲속엔 전설의 반지가 숨겨져 있대. 마침 지나가던 동네 다른 토끼가 저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구구, 저 사기꾼들 또 순진한 아이 꼬셔서 이용해 먹는구먼. 오, 토끼 신이시여. 이봐, 앨리스야, 너 전설의 반지가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전설의 모험가를 알고 있거든. 소개시켜줄까? 짜잔! 그 전설의 모험가가 바로 나야!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 앨리스는 전설의 모험가 토끼와 전설의 보물을 찾아서 이상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설의 보물을 숨겨진 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다른 모험가 토끼들도 어떻게 알고서 벌써 도착해 있었다. 전설의 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숲속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 앨리스, 엄마가 숲속을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러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히히, 언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어. 멜롱. 내가 그 호랑이 다옹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쥐.